좋아요와 구독하기. 거상이란 게임이 이게 뭐 무료 게임이에요? 1차적으로 무료처럼 보이긴 하지. 부분 유료화니까. 우리가 정액을 매달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솔직히 이런 업데이트가 될 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가 내 현금 털어가지고 캐시템을 단돈 1,000원짜리 한 장도 사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업데이트 될때뭘 잘못해도 AK가 깔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팩트. 내가 그건 인정할게. 정말, 아, 그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내가 내돈 내고 캐시템을 사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런 분이 과연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AK가 어떤 패치를 하든 깔 전혀 그런 권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뭐 몇이나 되겠어. 100명의 거상 유저들이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은 썼어, 진짜. 1,000원짜리 한 장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무자본으로 하는 유저라고 할지라도 15년의 세월 동안 분명히 이 거상의 1,000원짜리 한 장은 썼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유저들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썼다고 한다면 그 유저는 AK가 패치를 개똥망 그냥 멍청이처럼 하면 욕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중한 고객이잖아. 클라이언트잖아. 그잖아요, 여러분들? AK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거상이 생명력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AK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당당히 깔 권리가 있다고. 그죠? 근데 저는 AK가 패치를 할때 항상 욕을 하는 사람, 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짜 땡겨, 왜 이렇게 AK 실드 쳐주냐, 뭐 땡겨, 이거 뭐 거상으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는 네가 맨날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나도 칭찬을 할땐 많이 해. 대표적으로 요런 지금 업데이트, 이번 테스업에서 패치되는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퀵슬롯 등록해줬잖아, 이번에. 이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갓 패치입니다. 진짜 이것조차 깔려는 사람들은 이거 어느 게임이나 다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이거 해줬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건 고마워해야지. 진짜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해준다고 해가지고 AK한테 당장에 목구멍에 막 현금이 이렇게, 뭐야, 뭐 밥이 이렇게 목구멍으로 굴러 들어와요? 이거 한다고 해서? 안 들어와. 이거 기껏해 유저들 편의성 증가시켜준 패치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 이유는 AK가 거상의 수명을 좀 늘려보겠다, 거상 좀 길게 보겠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런 UI 기본 패치, 유저들을 위해서 정말 유저를 생각하는 패치, 이런 거는. 이런 건 저는 얼마든지 칭찬해야 되고, 얼마나 칭찬해줄 의향이 있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패치된 유민, 각성 유민의 흑룡 출사 스킬 개편, 이거 유저분들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죠. 초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호산 인형이랑 광탄, 뇌구의 광탄 스킬이랑 맞물려서 그래. 유저분들께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관심에 대해서. 사실상, 각성 유민이 처음 나왔을 때도, 각성 유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각성 유민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스킬만 그냥 개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킬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 장수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스킬만 바뀐 건데, 유저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일까? 호선 인형의 폭뢰 스킬하고 뇌구의 광탄이라는 스킬이, 그게 개선이 되면서 또 새로 나오면서 오지게 세니까 오히려 기린보다 막 딜이 더 나오고 막 이런 거야. 유저들이 한 줄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장수들 스킬 개편할 때도 캐세라 캐세로 나오지 않을까? 겁나 세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기대치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흑룡 출사 개편이 됐고, 그 결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나온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각성 유민의 스킬을 개편해 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패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AK가 패치를 안할 거면 아예 손을 대질 말든가. 근데 한번 손을 대기로 했으면 좀 제대로 하든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각성 뇌공을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장수하고 사용이 안 되는 장수를 두 개로 갈라가지고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뭐 어떤 포지셔닝이 어떻고 뭐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몬스터를 잡고 그거 관계없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수들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까요?
위에서부터. 요즘에 가장 인기 좋은 장수 누구야? 1순위 누구야? 1순위 누굽니까? 지금 각성 내공, 그죠? 제가 뭐 여러 마리 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구 때문에 떡상하면서 아시아도 뭐 인기가 뭐 반짝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뭐 각성 내공처럼 필수 장수급으로 그렇게 뭐 발돋움하진 않았지만, 뭐 반짝반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종용차, 뭐 명불허전이죠. 그냥 불멸의 영원한 1순위 필수 장수. 그 다음에 맹호, 뭐 김유신, 또 뭐 있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개조발석거, 뭐 개봉비, 그 소위 그 말하는 필수 장수 라인들 있잖아요. 그 라인들 지금 근데 말하면서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한 가지 느낀 점 없습니까? 잘 보시면 제가 불러드린 그 장수들이 누구 하나 지금 4,000원까지 나온 유저들이 그 장수들을 쓸 때 걔네를 메인 딜러로 쓰는 장수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각성내공, 개종용차, 개조발석거, 개조봉황비조, 맹호, 김유신 이런 애들 얘네 딜러로 써요? 4,000왕 유저들이? 그니까 최종 테크까지 다 탄 유저들이 걔네 어디다 써? 결국은 다 보조형 스킬로만 쓰잖아. 유틸기로만 쓴단 말이에요. 어차피 4,000왕 나오면 다 무용지물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니까 각성내공 패치가 그래서 갓패치라고 불렸던 거고, 그만큼 각성내공이 잘된 패치는 맞아요. 근데 각성유민 같은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성유민도 각성내공 마냥 완전히 그냥 방향을 다르게 줘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제가 각성내공이 잘된 패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4,000왕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든 장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막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냥 모든 장수들이 다 좋아지려면 AK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지금 용병이 몇 마리가 있는데 종류가 몇 개인데 막 몬스터 다 따지면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특색을 일일이 다 찾아줘.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각성내공처럼 뇌전주 그런 스킬 일일이 다 만들려면 모든 장수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다 그렇게 활용이 되게끔 만들라.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차선책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장수들의 이제 딜러로서 인기가 없을지언정 특색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색은. 이 각성 유민이 각성 내공의 뇌전주 스킬 마냥 그렇게 4,000왕하고 콜라보는 못해도 이 각성 유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 개 약해 막. 패치를 해놨는데 완전 쓰레기야. 막 진짜 간신히 한 명씩 죽이고 막 이래. 그래도 유저들한테 버림받을 때 버림받더라도 특색은 있어야지. 특이하긴 해야지. 그래 구대기는 구대기라도 뭔가 독특하긴 해야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각성동방어나보다 좀 딜만 딸린다 뿐이지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데미지 계산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잖아. 그냥 각성동방어나 똑같지, 각성유민 똑같지. 그러니까 사정거리를 늘리고 범위를 좀 좁히면서 그냥 흔한 그 널려 빠진 그런 모리장수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이러면 누가 써 이거를? 아니 이러면 이걸 누가 써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개조 내전차나 뭐 이제 개조 활용차 이런 거 있죠. 그런 장수들도 안 쓰긴 매한가지지만 그런 장수들의 딜링 스킬, 그러니까 메인 스킬을 가지고 맹격 활용파 이런 거 괭뇌 그런 스킬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특색이 있으니까. 그 스킬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상 유저 중에 100명 중에 한 4-5명은 돼요. 매니악하단 말이야. 하나는 투사체고 하나는 정말 이제 보스몹 킬러용 킬링용으로 뭐 데미지를 오지게 뽑아낼 수 있다는 보스몹한테 한 마리한테만 만큼은 뭐 그렇게 만들든가.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솔직히 이게 각성동방어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 각성동방어나 좀 더 좋긴 하지만 명확하게 딱 봤을 때 이거는 굳이 개종용차를 안 만들고 이 각성유민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모든 장수들이 다 세져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모든 장수들이 각성뇌공처럼, 각성뇌공의 뇌전주처럼 그렇게 완전히 색다른 방향으로 그건 불가능해.
제가 봤을 때는 거상 용병 종류가 그러긴 너무 많아요. 게임 개발사가 그럼 니네들이 해봐. 그럼 우리가 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개조내 전차처럼 개조 활용차처럼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란 말이야. 그냥 좀 마이너한 딜러로 쓰더라도. 근데 제가 저번에도 각성 파쇄차 나올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답답해 죽겠어. 각성 파쇄차가 개조내전차랑 느낌이 비스무리해요. 발밑에 그 스킬 찍어가지고 보스몹 킬링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보스몹 암살용으로 써. 원거리에서. 근데 파쇄차가 각성되기 전에 매니악한 유저들이 있었어요. 파쇄차만 쓰는 분들. 이제 세종 동양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파쇄차가 그게 뭐 사천왕보다 좋아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걔만의 특색이 있고 그 스킬이 좋아서. 그 에이밍.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만 하면은 막 에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몬스터 암살할 때 그 쾌감. 뭔가 모를 그 손맛. 그것 때문에 쓴 거란 말이야. 각성 그 일반 파쇄차를. 근데 각성을 시켜놨더니 웬걸 이거는 또 모리사냥용 그냥 그저 그런 모리사냥용 장수를 바꿔놨네. 제가 그때도 욕을 오질나게 했거든요. 그래 봐야 각성 파쇄차 안 쓴다. 개조 흑룡차를 쓰지 누가 각성 파쇄차를 쓰냐. 그래 봐야. 아니 개혁차가 메인 딜러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주박술까지 같이 겸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누가 각성 파쇄차 그 개조 흑룡차를 버더군다는 공짜야. 시간만 들이면 시나리오만 깨면은 개조 흑룡차 그냥 개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성은 적어도 2, 3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누가 써? 그 머리가 정말 막 이거는 내가 너무 그 애들이 생긴 게 너무 멋있어. 난 룩달용으로 쓸까? 피규어 수집하듯이 거상에서 피규어 수집 활동할 사람 아니면 그걸 누가 쓰냐고요. 그렇잖아. 아니 있던 특색도 없애버리고 지금 이번에 각성유민의 흑룡출사 스킬을 개편한 것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버리고 이거는 지금 이거를 이제 패치 하시면서 이 거상 개발진 분들께서 누가 이렇게 개편을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예전에 각성 파쇄차 각성될 때하고 그 각성 제가 정말 하나도 어이없었던 게 각성 오행기가 저기 각성 장수 전용 무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증폭 달려있는 야씨 각성 오행기 그 비폭맥 거기 아 그때도 너무 빡이 쳐가지고 아니 각성 오행기 그 비폭맥 누가 쓴다고 각성 오행기 칼에다가 증폭을 달아놨네. 와 내가 그거 이거는 거상 안 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내가 하도 열이 받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그거랑 지금 느낌 비슷해요 지금. 이거 누가 패치했는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개발자님 차라리 각성 유민 흑룡 출사 스킬 개편할 거였으면 범위 없애시고요. 그냥 데미지 오지게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막 가까이에서 폭탄 던지는 느낌으로 저 막 일격 필살 돌진 해버리면 돼. 어차피 그래봐야 안 쓰거든요. 못 써요. 거상의 현재 메타는 다클라고 아직까지는 다클라 강세고 다클라 이꼴은 모리사냥. 모리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을 모리사냥 스킬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거리 범위. 그 다음으로 뭐 이제 만화 소모량이나 뭐 연사 속도 이런 게 있는데 사정거리랑 범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각성유민 그 사정거리 범위 없애더라도 범위 없애고 사정거리 없애더라도 데미지 미친 듯이 그냥 올려가지고 각성 도라노스케가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요. 훨씬 특색이 있다고요. 각성 도라노스케.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각성 도라노스케는 매니악하긴 해도 쓸 사람은 써. 꼭 써야만 되는 이유를 각도라한테 만들어줬잖아. 근데 각성 유민 지금 이런 식으로 패치해봐야 얘 꼭 써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형만 변한 거야. 각성 동방어나 뭐 각성 파쇄차 이런 애들이 겉모습만 바뀌고 스킬 기반 이제 그 스탯이 기반 스탯 자체가 그냥 힘이랑 그 뭐 지력에서 체력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 써요. 누가 써요 이거를. 에바지. 얘가 나중에 뭐 이제 조합 스킬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각성 유민 추가적으로 타격장을 깎는데 무슨 안행진이랑 방진 뭐 사천왕 유저들이 막 뭐 활용할 여지가 생긴데 그렇게 콜라보되지 않는 한 얘 순수한 얘 능력치만 보고 아무도 안 쓴다고 이런 거. 그냥 허팀 쓴 거예요 정말.
아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유저분들이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내놓으려고 일주일 만에 이걸 내놨는데 내놓은 거 보니까 이 꼬라지인데 정작 담음부랑 지국부는 안 나와. 준내 빡치지.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빡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겁나 기대했는데? 아 이거 나 만들 거라고 잘 만들어주든가 그럼. 아 그러면 이제 고레벨 유저들도 담음부 천왕부 안 나온 건 이해는 돼도 아 이해는 안 돼도 그냥 초보 유저분들이 거상을 좀 재밌게 즐기시라고 좀 다이나믹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한번 이번 자, 아 그래봐야 양보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든가. 이건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AK 이런 거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장소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런 특색조차도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야.